안녕하십니까. 접니다.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일찍 일어난 김에 집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시차 적응을 언제쯤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한국하고 8시간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제가 치앙마이에 갔었잖아요. 태국 치앙마이가 한국이랑 2시간이 이제 시차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2시간, 꼴랑 2시간을 적응하는데 제가 따져봤더니 3주가 걸렸어요.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싫어합니다. 나이가 있잖아, 체력이 있잖아, 이제는 몸이 예 아닌 거예요. 어쨌든 치앙마이에 도착해서 한 1주, 2주 정도, 한 1, 2주 지났는데 제가 딱 생각을 했어요. 어머, 내가 여기에 와서 되게 부지런해졌나 봐. 왜냐하면 평소보다 2시간씩, 딱 정확히 2시간을 일찍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밤에 잠이 일찍 오고.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시차 적응을 못했던 거야. 대단하죠. 지나간 일이지만 문제는 이 포르투갈 유럽에서 과연 8시간, 8시간의 시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 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일찍 일어난 김에 집 소개를 해오겠습니다. 문 앞에 신발을 벗어놨습니다. 사실 이 집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집인데 야, 제가 그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H&M 가서 어저께 털 슬래퍼를 하나 샀어요. 겨울이 지나서 이제 떠리를 했습니다. 귀엽죠? 자, 저의 에어비앤비 집입니다. 오, 혼자 쓰기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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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넉합니다. 거실, 소파, 가방, 엉망이고 여기서 노트북을 펴놓고 요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곧 코워킹 스페이스를 등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 있기는 조금 심심하니까 사람들이 있어야 일도 좀 하고 할 분위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부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소음은 냉장고 소리입니다. 쿡팝이 있고 조그마한 세탁기에 커피포트에 냉장고에 이 안에는요 샌드위치니 뭐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토스터기도 있고 안에 보일러가 있습니다. 샤워는요 여기서 샤워 따로, 그리고 여기서 용변 따로, 그리고 세습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안 되어 있으면 더 편하겠지만 한국과의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 집에서 머물렀던 사람의 땡큐 노트가 잔뜩 붙어 있네요. 방금 일어나서 정리가 안 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이 썩지요? 아담한 침실이에요. 보시면 조기 하나, 요기 하나, 라디에이터를 두 개나 켜놓고 잤는데 두 개를 밤새 켜놔야 잠을 잘만 합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자꾸 제가 또 여기를 보는군요. 버릇이 돼서. 하여튼 그래서 이 집에서 앞으로 한동안 잘 지낼 텐데요. 한 달 조금 넘게 지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도시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길죠. 이번에 저의 여유가 꽤 깁니다. 재밌는 게 치앙마이에 도착했을 때도 초반 며칠 동안 약간 울적하고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 이틀째 아니지. 이제 3일째인데 벌써 막막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춥고 그렇습니다. 날씨랑도 관련이 있겠죠. 지금 비 오고 춥고 하니까 좀 울적합니다. 혼자 여행도 자주 잘 다녔으면서 왜 뜬금없이 외롭고 슬프고 울적하고 하느냐 생각을 해봤는데 여행은 꽤 바쁩니다. 일주일이 됐던 2주일이 됐던 상당히 저는 바쁘게 다니는 편이에요. 목록을 만드는데요. 어디에 가서 해야 될 거, 봐야 될 거, 느껴야 될 거, 뭐 찾아가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리스트를 뽑다 보면 이만큼이 나와요. 그리고 저는 빨간 펜으로 하나씩 미션 컴플리트 쫙쫙쫙 그어가면서 시간을 급하게 보내는, 급하게가 아니라 바쁘게 보내는 타입이에요. 근데 치앙마이에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 리스트를 애초에 만들지 않았어요. 이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를 텐데 기존의 스타일을 완전히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착해서 순간적으로 너무 여백이 많으니까 진짜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 뭐하지? 당장 어쩌지? 어쩌지? 할게 없는 거야.
할걸 지금부터 만들어야죠. 어떤 루틴을 만들어 나갈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재밌게 지내고 싶고, 재밌게 지낼 겁니다. 또 소식을 전할게요. 포르토, 좋아요. 안녕.